저도 이 영화를 어릴 때 봤었거든요.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에, 아, 이게 그 영화구나, 시나리오를 받고,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, 또.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는데, 영화를 찍으면서, 우리 박중호 선배님이나 고 최진실 선배님 너무너무 훌륭하게, 너무너무 잘해주셨으니까.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분명히 그 예전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대한 그 오마주는 분명히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쵸. 내용도 약간 좀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영민의 모습, 새로운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실에 맞는 그 이 시대상에 맞는 남편 영민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.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,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 영민을 잘 표현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,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 시민아 씨께서도 답변해 주실까요? 네. 네,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났지만 뭐 이렇게 짜장면 얻는 신이라든가 집들이에서 노래하다가 음이탈이 나는 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장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렸을 때 뭐 연휴 추석 때나 설날 때 많이 방송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아무래도 최진실 선배님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고요. 저도 오빠와 같이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 어떤 그 캐릭터를 새로운 영화로 또 새로운 미형으로 조금 재창조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고 최진실 선배님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